이모! 방구 이모! 미니카가 로봇으로 변신. 오늘은 프랭크 망치의 미니카 앞모습 네모 입체 네모 뒷모습 프랭크의 망치 미니카 프랭크의 미니카를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네모가 아니고 길쭉한 색종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이즈를 잘라 볼게요. 뒤로 돌리고 10.5cm에 표시를 할게요. 10.5에 표시를 해서 일반 색종이를 길쭉하게 만들려고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5예요.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릴게요. 길쭉하게 10.5cm예요. 여기가 접어볼게요. 이렇게 보라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중간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했으면 그 반대쪽도 돌려가지고 반으로 접을게요. 이렇게 했으면 다 펴서 이렇게 가로로 접었는데 이 상태에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접을 건데 이렇게 반 정도 1:1 둘이 비슷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좀 계단 접기 비슷하게 됐는데 크게 계단 접기 여기가 크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반반 정도로 접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 접기인데 이 상태로 이렇게 두고 양쪽 끝에 부분은 이렇게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이쪽도 여기 끝부분은 첫 번째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양쪽에 세모를 하나씩 접어주고 세모를 접은 이유는 펴가지고 집접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손가락을 여기다 끼고 이렇게 옆으로 눌러서 집을 만들어주세요. 이쪽도 여기다가 손가락을 끼고 지금 접힌 선 세모를 이용을 해서 꽉 눌러서 집접기를 해주세요. 집접기를 했으면 다시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상태가 됐으면은 이 모양에서 집이 밑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반으로 접는데 여기 중간에 접힌 선부터 여기까지 1cm 띈 다음에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세로로.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밑에 끝에 부분을 첫 번째 접혀있는 첫 번째 선에다가 가져가서 한번 접고 펴서 다시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서 또 여기 밑에 부분을 첫 번째 있었던 첫 번째 접혀있던 선에 딱 맞춰가지고 접어주세요. 여기 첫 번째 선, 그 다음에 펴가지고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집이 이렇게 밑에 보이게 이렇게 하고 여기 집의 옆쪽을 첫 번째 접힌 선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첫 번째 접힌 선 또 한번 옆으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여기 끝부분 첫 번째 접힌 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고 또 한번 접힌 선 그대로 옆으로 눕혀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집에 지붕 끝부분 이 선 여기를 진하게 한번 밑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여기 끝에 지붕의 끝 이 선을 진하게 한번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돌려볼까요? 이 양쪽 이 부분 이 부분을 잡고 그냥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딱 감싸준다고 생각하고 이 양쪽 끝부분을 이렇게 감싸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럼 저절로 이렇게 네모 상자처럼 미니카 본체가 만들어지면서 날개도 여기 이렇게 옆에 여기 이렇게 날개가 그때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사이에다가 한쪽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안쪽으로 이 다른 쪽을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 위쪽도 살짝 들어서 안으로 이렇게 껴주세요. 방향은 상관없어요.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 세모 부분 안으로 다른 면을 껴가지고 고정시키면 돼요. 프랭크 망치의 미니카. 프랭크의 미니카. 네모네모한 게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완성인데요. 이렇게 하고 미리 이 동그라미랑 이거를 오려놨어요. 이거를 미니카에 붙일게요. 풀로 붙여줄게요. 풀로 붙여가지고 동그란 부분에 붙여서 동그란 것도 눈을 안 그렸다. 못 쓰는 색종이에 갖다 놓고 눈을 그릴게요. 풀을 칠해서 미니카에 앞부분에다가 이번에는 붙여줄까요? 짠! 네모네모 프랭크의 네모네모 미니카. 네모라서 더 귀여운 미니카.
완성. 프랭크 망치의 미니카. 프랭크의 미니카.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